안녕하세요. 제가 인천공항 TV 한 거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제가 안 간 데가 없어, 안 간 데가. 여기 미디어한테 했던 데라서 막 보물찾기 한다고 막 이거 들고 다니고, 여기 내려가면은 천장 한번 봐봐. 저거 내가 다 닦은 거거든요. 예?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1년이 됐는데 다들 이 여러분들이랑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봐주시고 항상 감사하고 제가 새해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뭐 할까요? 오늘 어떤 거 하죠? 네, 휘진님 드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아... 드론이 이제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네, 오늘 인천공항이랑 드론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관계자분을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공항 항공보안처에서 근무 중인 주용수 대리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PD님한테 듣기로는 인천공항과 드론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거라고 하셨거든요. 네. 드론이 불법이에요? 현재로서는 공항 주변 이제 반경 9.3km 내에서 드론을 날리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해외 공항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이제 게트윅 공항이랑 히드로 공항이 불법 드론 때문에 마비가 된 적이 있는데요. 좀 항공편이 약 2,500여 편, 그 다음에 승객이 25만 명 정도가 이제 발이 묶였던 경우가 있습니다. 총 피해액은 거의 700억 가까이 됐던 그런 사고 사례가 있죠. 잡거나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불법 드론의 위치랑 조종자 위치를 저희가 탐지를 하면은 이제 경찰이나 군 같은 유관기관이 출동해가지고 불법 드론을 조종한 이제 조종자를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과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의 위치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와, 이 최첨단 기술이네. 오늘 최첨단 기술 특집이네. 어? 출발하시죠. 아, 그러실까요? 네. 네. 이곳은 뭘 하는 곳인 거예요? 공항에 이제 외곽쪽에 뭐 테러 같은 상황 발생에 대비해가지고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 외곽 경비 상황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대리님의 업무인 드론을 어떻게 잡는지. 드론 탐지 시스템에서 레이더랑 RF 스캐너로 이렇게 드론의 이제 위치를 추적해서 드론이 발견되면은 상황실 근무자분이 각 유관기관에다가 상황 전파를 하게 되고 군, 경찰, 또 저희 외곽 경비 요원까지 다 같이 출동해서 그런 조종자를 검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단은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전부 드론이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공항 반경 9.3km 안쪽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리는 행위가 금지가 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구축하고 나서 두 달 동안 한 40건 이상이 적발이 됐거든요. 한 달에 한 20건 가량. 그러면은 굳이 내가 여기서 날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네. 드론 원스톱 서비스라고 이제 인터넷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최종 승인이 나면은 드론을 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민간공항에서는 이제 저 인천공항이 처음으로 구축을 한 것이고요. 민간공항 최초로 한 거를 대리님이 최초로 한 거네요? 뭐 제가 혼자 한 건 아니어가지고 그냥 다 같이 숟가락 하나 얹을까? 아, 그렇죠. 네. 커뮤니티 센터로 가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네. 여기 드론 탐지되면 여기 드론 위치가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조그만 것까지 다 나오네요. 웬만하면 못 날리겠는데? 하늘에 있는 게 지금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 비행기에 드론이 부딪히거나 이러면 진짜 큰일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큰 사고로 이제 번질 수가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만약에 드론을 날려서 문제가 생겼어요. 경보, 여기 경보가 있는데 경보라든지 전화가 막 온다든지 그린존 안에 들어오면은 깜빡깜빡 거리면서 또 다시 이제 알람이 울리고 현장으로 출동을 하고 거기서 이제 현장 수색을 해서 드론이랑 조종자를 이제 실제로 검거를 하고 재료를 부과한다든지 최종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치명적인 뭐 피해를 끼치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징역형까지 추진한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를 저도 접했거든요. 조심해요. 앞으로 이 드론이 더 많이 나올 거잖아요. 드론을 탐지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다면 하나 말씀해 주실 게 있어요? 저희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계획을 저희가 이제 세우고 있거든요. 네. 이제 최종적으로는 실제로 드론을 포획하고 퇴치하는 작업, 그런 무력화라는 수단을 저희가 도입하는데 저한테 계획이 하나 있어요. 아이언맨 같은 드론을 하나, 우리도 드론을 쓰는 거지. 원래 미친 개는 미친 개로 포획의 어떤 방향성들이 뭐 어떤 게 있어요? 소프트킬, 하드킬 두 가지를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소프트킬이라고 하면은 전자적으로 드론을 무력화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하드킬은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뭐 쏴서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파괴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아주 좀 원시적인 방법인데 뭐 총을 쏴서 떨어뜨린다거나 뭐 그물을 쏴서 이제 잡는다거나 그런 방식들이 있긴 한데 가장 효율적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전파 교란하는 아직까지 기술 개발이나
이런 안전성 검증이 덜 된 상태여가지고 그게 끝나야지 저희가 도입이 가능한 부분이 되는 거죠. 아니, 오늘 이렇게 좋은 정보들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불법 드론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네. 많이 알려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다 감사하죠. 저는 이쪽 SCV라서 홍보 네. SCV니까 본연의 일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둘이 손 이렇게 한 번만 해보세요. 아, 네. Are we game, sir? 오늘은 여객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하늘을 책임지시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불법 드론들을 미연에 찾아주시고 검거해 주시는 거를 봤는데 너무 감사하고 안심하고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왕이면은 좀 피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은 뭐 비행기를 조종하시는 조종사분들이나 뭐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걱정이 되니까 왜 이왕이면 피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다음 화에서 더 안전하고 믿음직한 인천공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에서 체크인하겠습니다. 내가 드론처럼 사라져볼게.